여러분, 안녕하세요. 텃밭이대입니다. 오늘은 지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고요. 텃밭에서 좀일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5월달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모종을 많이 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근처에 모종 가게로 와가지고 보니까, 토마토가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반 방울 토마토래요. 2개 1,000원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젤리 토마토라는 게 나왔대요. 나는 젤리 토마토는 잘 모르는데, 해가지고 이거 젤리 토마토도 노랑하고, 그 다음에 젤리 토마토 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이거는 하나에 2,000원이네요. 젤리 토마토는. 그리고 일반 방울은 2개 1,000원 이렇게 팔고, 그 다음에 이거는 흙방울이에요. 흙방울 영양이 풍부한 흙방울 토마토 개당 2,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애플방울인데, 저 애플방울 노랑하고 빨강이 있는데, 이제 여기 방금 손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스테비아를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스테비아처럼 그렇게 달고 맛있다고. 여기 보면 일반 방울 토마토보다 껍질이 얇고 부드럽고 깔끔하게 씹히는 식감이 우수한 고급종이다 해가지고 애플 방울이 나왔습니다. 파프리카하고 방울 토마토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도 개당 2,000원. 이거는 애플 방울 빨강.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있는 게 대추방울. 대추방울이 또 이렇게 있는데, 달콤하고 상큼한 대추방울.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중에서 많이 먹어봤잖아요, 맛있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대추방울 노랑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 토마토예요. 일반 토마토. 일반 토마토인데 이거는 3개 2,000원이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찰토마토. 이거 완전 추천이거든요. 도테랑 다이. 저희가 그냥 도테랑 다이아 마른 기른데, 저희가 그냥 도테랑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그러고, 다이 토마토 심으시는 분들 보면은 저 도테랑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비대성이 우수하고 식미가 우수하며 잎 곰팡이병에 강한 완숙 토마토다 해가지고 이제 먹어보면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마다 심고, 제 주변에서도 다 심고, 도테랑. 그리고 사장님한테도 도테랑 언제 오나요? 했더니 이제 여기도 이렇게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도테랑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반 짭짜리 토마토인데 개당 2,000원 하네요. 근데 이 짭짜리는 이거 모종이 굉장히 커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까 여기 보니까 여기 방울토마토가, 아니 방울토마토 아니 토마토가 어린 게 이렇게 달려 있네요. 이 대도 되게 굵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토마토 종류를 다 이제 이렇게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저는 토마토 심으신다면은 이제 저희 집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애플방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테랑은 꼭 심을 겁니다. 이게 키우다 보니까 찰토마토 큰 거하고 방울하고 보면은, 방울은 그냥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찰토마토는 좀 이렇게 뭐죠, 참외나 이런 것좀 열매가 큰 거는 영양도 많고, 그리고 또 계속 참외는 저 뭐죠, 이 토마토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뭐 도테랑은 이렇게 큰 거는, 열매 과실이 큰 거는 땅에 영양이 많고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마토 밭은 이제 따로 그렇게 해서 저는 그 퇴비하고 유박을 좀 넣어요. 유박을 넣어가지고 이제 한달 동안 만들어서 갖다 심습니다. 네, 토마토 구경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